저녁에는 야채 튀김을 합니다. 그만큼 튀겨놨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튀깁니다. 야채가 전체 한 550g 돼요. 감자 2개, 양파 2개, 당근 100g 넣고, 대파는 색깔 나라고 파랗게 한쪽 넣었어요. 이렇게 하고 한 6-7분 튀기면 돼요. 불 조절해 가지고 우로징어를 갖다가 두 마리 야채만 튀기면 그러니까 전부 튀긴 가루에 했어요. 밀가루는 안 넣고 냉동했던 거 갖다가 이렇게 지금 긴 가루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튀길 겁니다. 불이 세니까 3분만 해도 굉장히 안 해서 가슬가슬하게 됐거든요. 불이 세면 한 5분만에 다 튀어지거든요. 근데 센 불에 하지 말고 강약을 조절해야지 한 6분 정도 하면서 약불로 좀 조절해야지 소개가 익어요. 이런 건 좀 톡톡하거든요. 근데 소개 안 익을 수도 있어요. 당근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야채도 컬러풀합니다. 또 이게 약불로만 계속 있으면 튀김이 이렇게 가사가사하게 안 돼요. 그래서 당량도 잘 조절해야 됩니다. 지금 여기도 한 판인데도 어떤 거는 가슬가슬하게 이런 거는 가슬가슬하게 됐고 또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물렁물렁하고 가해 거는 물렁물렁하고 그래요. 이렇게 양 너무 많아도 가슬가슬하게 안 됩니다. 그러면 가슬가슬하게 같이 넣었는데도 다 됐어요. 오늘 저녁에는 충분하게 먹겠어요. 오징어를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.
이렇게 우러져서 치고 있는 거. 고추는 남분 떡볶이 집에 가면 무로징어 하고 감자튀김하고 섞어가지고 세 개에 4-5천 원 해요. 집에서 이렇게 튀기면 푸릉푸릉하죠. 근데 튀김에서는 여기 조금씩 튀겨야 돼. 양이 너무 많으면 잘 익지도 않아. 물렁물렁해. 오징어 튀김도 맛있게 됐어요.